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위권 팀들이 만났습니다. 그중 부안 공소소금 팀은 아직까지 패점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3연승으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확실히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연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났습니다. 오더 나왔는데요. 살펴보시죠.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이제 4라운드 두 판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안공소소금과 포항포스코케미칼의 경기인데요. 각각 3승과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위권 다툼이 아주 치열한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국악약품과 여수거북선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빨리 1승 절실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1승 걸어서 네. 차근차근 이긴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항상 이 한국여자바둑리그는 혼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화 선수는 4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4승 찍었고요. 그리고 김혜민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아직 한 판씩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연승한 선수들 보면 다 1주 전이거든요. 아무래도 상위권 랭킹 기사들이 네. 좀 잘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로는 강다정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2주 전 이상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더 살펴보겠습니다. 4라운드 3경기 1국 장고 대결입니다. 강지수 선수가 전 라운드에 이어서 이번에 장고를 다시 출전을 하게 됐고요. 허서연 선수는 장고 첫 출전입니다. 선수 모두 기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 상당히 좀 기대되는 한 판이기도 합니다. 양팀의 2주전을 맡고 있는데요. 자존심 대결입니다. 2국 속기 대결은 주장급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천싱 대 오유진의 대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네. 한 판이 되겠습니다. 한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의 만남입니다. 3국 못지않을 것 같은데요. 조혜연 선수 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일본 대표하는 네. 그런 기사들이죠. 오늘 정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항포스코케미칼의 전력 분석해봅니다. 사전에 다른 선수들에게 이 점수를 미리 받았었고요. 수일기 멘탈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힘이 좋은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일기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중반전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부안공소소금입니다. 조금 점수를 다르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다르기는 만큼 네. 호석에서 8점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역시 끝내기. 잔잔한 기풍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이 있을까요? 오늘 빅매치가 많아서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세 판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모든 판이 승부판인 만큼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빅매치가 많은데요. 오늘 솔직히 일단 두 판이 좀 빅매치로 꼽을 수가 있잖아요. 예상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왕천신 선수와 네. 이 오유진 선수의 대결이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세계대회 결승이라고 해도 좀 할 정도로 오늘 이 빅매치가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일단 두 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부안공소소금과 포항포스코케미칼의 4라운드 3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세 판 중 두 판이 한중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일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만남입니다. 이 세계대회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죠. 그런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자, 이 두 판에 뭐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판도 이 허서연 대 강지수 매치만 보자면 정말 또 자존심도 걸려 있고요.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은 두 선수예요. 선수 모두 이 신의 기사인 만큼 예. 최근에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국도 상당히 좀 관심 갑니다. 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출전입니다. 1패 전적이 있고요. 상대는 조혜연 선수입니다. 이 시즌 참가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올해는 좀 더 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승률이 계속 5할이 약간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줬었어요. 올해는 좀 그 이상을 네. 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왕천식 선수 대 우유진 선수의 대결 바로 이 판으로 가봐야겠죠? 아무래도 이 판이 가장 메인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자 10분이 주어집니다. 40초 졸기 5회입니다. 역시 3-3을 진행했고요. 네. 이제는 뭐 정석 같습니다. 3-3이요. 자,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2승 1패, 구한 공소소금이 3승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혹시 3-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공동 1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구한 공소소금은 승리하게 되면 단연 1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팀으로서는 이 곰소 소금 팀을 잡으면서 네.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에 맞대응을 합니다. 다시 백도 우화귀 3-3 침투를 선택했습니다. 이쪽으로 3-3 들어갔고요. 네. 자, 이쪽으로 뒀기 때문에 이곳으로 막은 만큼 이쪽으로 3-3을 가는 것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 방향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이쪽으로 막는다면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진행은 가장 무난한 진행이죠. 이곳으로 막는다면은 지금처럼 둬서 이 하변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아, 바로 하변을 지키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진행 모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왕천신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이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이 8승 3패입니다. 일단 올해만 몇 번을 만났고요. 오유진 선수가 좀 앞서 있는데요. 이번에 오유진 선수가 현재 마지막 대국으로는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제가 올해 대국을 좀 꾸준히 살펴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우유진 선수가 좀 운영 면에서 좀 앞서고요. 중반전 전투에서는 왕천신 선수도 좀 힘을 내는 좀 그런 진행 예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한중의 랭킹, 여자 랭킹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아주 오랫동안 네.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네. 좀 진행이 결정되는 만큼 좀 막는 방향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스타일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이쪽으로 막는 것은요. 네. 좀 더 실리적인 느낌이 있고요. 자, 이곳으로 막는 것은 좀 더 두텁게 진행하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올해 가장 바쁜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또 봤는데 네. 벌써 30판을 넘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굉장한 대국량도 많고 네. 일정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번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정 찾아보니까 5월 8일부터 시작된 일정을 보면 지금까지 16판 소화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소화를 한 거니까요. 또 한국에서만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외국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대국을 치르고 있는 만큼 체력적인 면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머리 쓰는 이 바둑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렇죠. 네, 하변 쪽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이 날짜 정석은 이곳을 붙여서
대형 정석이 나오는 만큼 최근에 좀 많이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막는 것은 이 자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다음에 이곳을 한 칸 더 두고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키면요.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지금 입구자로 하나 더 올라갈 수는 없었던 건가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요. 단점이 있어요. 이곳을 젖히고 붙인 다음에 막았을 때 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단수가 가능하죠. 두 점머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으로서는 좀 더 좋은 모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빠르게 나가려다가 오히려 모양이 좀 눌릴 수가 있겠네요. 네. 때문에 지금처럼 이 굿자를 두는 수가 네. 네, 정수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백은 이곳을 지키는 수, 이곳을 굿자 가서 두는 수, 이곳을 지키는 것도 있겠네요. 이 세 가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것이 왜 크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막았을 때 백의 집도 줄이고 있지만 흙의 발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곳이 상당히 큰 자리예요. 느려 보이지만 상당히 큰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빠르게 두어주고 있죠. 네. 자, 일단은 좌변으로 안정을 시켰는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이미 지킨 자리가 있어서 하변 한 칸 뛰는 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한 칸을 뛴다면 자, 이곳으로 백이 돌이오기 때문에 네. 자, 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넓은 만큼 이곳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역시 3-3이 되겠네요. 네. 걸치는 건 왜 후보에서 빠졌을까요? 아니, 걸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돌이 이쪽으로 계속 오는 만큼 자, 백집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걸치는 건요? 자, 이것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붙이고 뒀을 때 아무래도 이 벌리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둘 수는 있어요. 네. 역시 그 자리가 네.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3-3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3-3 침투가 하변 쪽에서는 간명하게 처리되고 옮겨지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화점 정석에서 이 3-3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도리의 또 효율성이 가장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최근까지는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좀 굉장히 그렇죠. 궁금합니다. 속당하기 이르겠죠. 지금은 이곳으로 막는 것보다는 이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막는 것 정수로 보여지고요. 이때 이곳을 다시 두든지 이곳을 두는 것이 네,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형 정석은 좀 크게 좀 부담이 좀 있죠. 네. 자, 아무래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흙으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치받고 뒀고요. 이렇게 바로 받아주는 것도 네.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돌이 없다면 요즘에 바로 받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느리니까 네, 아무래도 실리도 크지 않고 좀 네.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많이 두어지지 않는 그런 수법입니다. 지금은 또 안 받는다고 해서 딱히 둘 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텁게 지켜둔 것 같은데요. 귀 세 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 지금 늘어두더라도 충분히 네, 좋은 곳이죠. 자, 이제 좌변이 깊어지기 전에 흙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수가 있겠고요. 네. 들어가게 된다면 타겟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도 있고 이곳도 있어서 타겟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큰 곳을 손을 뺀다면 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결정을 지어놓는군요. 이 자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곳을 바로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리를 당하는 것이 좀 기분이 나빠서거든요. 뒀을 때 이 형태가 왠지 좀 무겁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한번 당하는 것이 대세의 지장이 없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다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약간 굴밤 한 대 맞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것을 알기에 우유진 선수도 바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쪽으로 둬서 좀 집을 지키는 것이 네, 좀 더 효과적 보이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한칸을 떼어서 이 싸움은 충분히 하겠다. 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불만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씌워간 옆쪽에 한 칸을 두게 되면 갈라가나요? 이쪽으로 말씀이신가요? 그 옆쪽이요. 아, 이쪽이. 이쪽 말씀이신가요? 아, 이쪽으로 말씀이신가요? 네. 자, 이쪽으로 두게 된다면 바로 끊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가 약간 더 얇은 만큼 끊는 것이 좀 더 강력해지게 되겠죠. 흙도 여기서 행마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괜히 끊거나 움직였다가는 무거워질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끊는 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 저라면은 좀 후보가 이쪽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네,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뭐 하나 더 꼽자면 네, 이 정도. 안 건드려주는 거네요? 이쪽을 건드리는 것은 지금 백이 주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곳을 둬서 좀 실리로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진행이라면 유브리를 떠나서 일단 실리로는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일단은 왕천진 선수가 먼저 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순순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흙도 뭔가 좌변해서 움직여야 될 텐데요. 흙 조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들은 이렇게 끊고 두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도 좀 상대 의도대로 두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걸립니다. 끊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뭐 끊는 것은 내 머릿속에 다 있다. 네.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30초. 하나. 여기서 또 둘, 손을 빼기는 셋, 이런 곳을 하나 맞는다면 여섯, 굉장히 큰 집이 나거든요. 여덟. 조금 더. 조금 더 타이트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예요. 네. 자, 이런 수는 네, 이런 수는요. 아, 그냥 지켜버릴까 봐 그랬을까요? 뭐 지킬 수도 있고 손을 네. 뺄 수도 있는데 상대한테 압박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둬야지 또 계속 받아야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둬서 타이트하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좀 최신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네 칸을 어깨 짚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네. 상대의 집을 지켜주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다섯 칸, 뭐 여섯 칸, 뭐 이런 곳에서도 네. 자유롭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 백이 밀더라도 중복의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깨 짚어갈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유준 선수의 생각이죠. 그렇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변 쪽으로 미는 것이 좀 더 보통으로 보입니다. 선수가 초반전에 좀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유진 선수는 제한 시간을 다 쓴 것 같고요. 자, 밀긴 밀어야 됩니다. 고민이 되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미는 것은요. 네. 여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더 두텁게 만들 필요는 없죠. 네, 약간 중복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미는 것이 좀 더 정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막히는 건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것은 저만 준다면 이렇게 2단 젖혀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흐름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끊었을 때 아무래도 여기가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처럼 늘거나 한 칸을 떼서 비켜가는 것이 좀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구를 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 느는 것이 좀 더 보통으로 보였었는데 늘게 된다면 이런 곳을 전투를 벌이는 것이 좀 싫었나 봅니다. 네. 확실히 좌변에 좀 디뎠던 돌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 흙은 호구 치는 자세가 네. 자, 워낙 좋죠. 흙이 불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으로서는 여기서 흑한테 좋은 모형은 좋지만 자, 이것이 확실히 이득이다. 네, 흑으로서는 대약수를 뒀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거나 활용한 다음에 이 정도로 붙이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밀리는 게 아프다는 건가요? 그래서 손을 뺀다면 네. 이런 식으로 밀고요. 이때 떼었을 때 이렇게 두터움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두터운데 더 두터워지죠. 네. 확실하게 둔다면 그냥 밀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밀어간 다음에 선수를 잡고 이런 곳을 둘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생마기 때문에 그냥
밀어주기보다는 좀 들여다봐서 좀 흙의 모양을 좀 안 좋게 만들고 싶은데요. 네. 또 좌변을 미생으로 갖고 있어야 하변 키워지는 것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생마가 있어야만 다른 곳에서의 전투 때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고요. 은 이곳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안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형을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은 쓰이죠. 하나 중앙으로 내밀어 놨으니까요. 안정은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더 공격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뭐 이렇게 공격했다가는 또 두더라도 손을 빼더라도 하나, 크게 공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셋, 여기서 이곳 나가는 것, 이곳 나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격을 더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백은 상변으로 걸쳐서 조금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혹시 좌상 쪽에 흙 한 점 끊는다든지 뒷맛이 남아 있을까요? 자, 지금 당장 이렇게 끊는 것은 이곳으로 씌워서요. 자, 이 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잡혀버리죠. 네. 당장 두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처럼 좀 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도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해지죠. 끊고 자, 이곳으로 씌워가게 된다면 자, 안에서 사는 것은 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경을 쓰라 네. 이런 뜻이죠. 이어달라는 얘긴데요. 같이 나갑니다. 여기가 미생이기 때문에 예. 저 백으로서는 전투로 걸어가는 것이 네, 당연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와서 백은 어느 정도 안정이 취해져 있는 반면에 네. 흙만 안정이 없어서요. 이 진행은 흙이 좀 더 고생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6, 7 두는 것 좋지가 않아요. 흙은 계속해서 백의 공배 연결을 강요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공배 연결을 하게끔 네.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집이 되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별로 의미 없는 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의 이득인 것이죠. 고유진 선수, 나는 효율적인 자리를 차지하겠다, 연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왕천신 선수가 순순히 이어줄지. 마음 같아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네 번 남았어요.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아, 끊질 못하고요. 이렇게 돼서 백이 이상하죠. 건드려서 손해 보겠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 좋은 모양으로 두기에는 약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주고 있어요. 유준 선수가요. 2, 3 하지만 공배 연결은 싫거든요.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눈목자 사이의 약점인데요. 아, 일단 붙여갑니다. 일단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네. 이것은 공배 연결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저 치면 그냥 나간다는 네. 건가요?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둬서 비록 좀 모양은 안 좋지만 흙이 더 약하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두 선수의 이 행마들이 고수의 냄새가 무시 풍깁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고민이에요. 바로 이곳 움직일지 아니면 이런 곳에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손해를 보지만 자, 이곳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도 있습니다. 뒀을 때 받아두고 나면 백이 상변에 움직이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두기가 어렵죠. 네. 끊고 뭔가 걸릴 것 같은데요. 하나, 네. 둘, 다음 주 이렇게 있는다면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딱 걸렸습니다. 여덟. 하지만 백 이렇게 한 수를 지켰을 때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살려 나왔습니다. 바로 살렸고요. 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수 가장 보통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흑의 행마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자연스럽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은 여기도 집이 되고 이쪽 양쪽도 양곰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 흙이 좀 실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빠지죠. 좀 더 이런 식으로 붙여서요. 좀 타이트한 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30초. 바깥을 에워싸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끼워서 전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치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걸려 있죠. 여기서 평범하게 두는 것은 좋지가 않아 보이고요. 네. 좀 더 타이트한 수 그런 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히 좀 더 어려운 것은 자, 백은 끊기더라도 이렇게 안형이 조금씩 있는데요. 자, 흙은 그에 반면 흙은 좀 별로 안형이 없죠. 중앙으로 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이건 연결을 해서 공배 연결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느슨하게 막았는데 허점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돛을 두게 된다면 예. 막기가 어렵습니다. 실전도 그 부근을 파고 든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고요. 이것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요? 네. 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30초 하나 둘 수를 쳐서 네, 지금은 패감이 없죠. 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일곱, 여기를 잇고 아홉, 이 모양이 워낙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막으려고 했을 때 뚫리면 오히려 피해가 큰데요. 지금 흑의 용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된다면 이러면 그전 수가 좀 머쓱해지죠. 좀 타고 나오는 모습이 예. 좀 활발하거든요. 막기도 어려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점도 하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의 진행은 오이준 선수가 좀 흑마가 어려운 것 같아요.
흙이 맞서 끊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면 역시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를 뛴 것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미도를 넷, 살리게 되니까 오히려 일곱, 이제는 버릴 수가 여덟, 없기 때문에 네. 흑의 행마가 좀 어려워졌어요. 찔렀습니다. 그래도 단수를 치겠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어디로 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었을 때 예. 이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께만 한다면 로 두고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둘, 둬서 셋 척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출 다섯, 수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렇게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흙이 모양은 좋지 않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 모양이 워낙 근데 포도송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백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수 쳐서 막히게 되면 오히려 흑의 수단이 좀 속수로 속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네. 대부분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바로 무엇이 좀 될 때 네. 그때 강력한 거예요. 모양 좋지 않을 때는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모양 좋지 않게 시작하고 나서 전투 이어지면 흑이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곳을 끊는 것을 흑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따내면 그냥 있나요? 네, 일단 패감 없어요. 여긴 있고요. 예. 단수 치고 있게 된다면 여기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되나요? 30초 하나 둘 네 셋, 지금 당장은 네 여기가 찝혀져서요 흙이 바로 막기가 네. 어렵죠. 여기가 단수가 됩니다. 예. 이건 성립하지가 않겠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이었습니다. 아, 일단 모양은 정말 사나운데요. 일단은 참아둔 것 같아요. 네, 별 수가 없다 보고. 아, 백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게 된다는 수일기가 나왔습니까? 아, 좀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나, 수를 늘려도 백의 수를 셋, 바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섯, 안 됩니다. 여섯, 자, 그렇다면 여덟, 이곳이 좀 더 바빠지거든요. 네, 이곳이 좀 더 바빠집니다. 바로 막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기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까지 할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아, 역시 힘이 좋습니다. 일단 좌변 당장 수가 나지 않으면 흙이 양쪽으로 막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왕천싱 선수의 생각이고요. 중앙으로 이렇게 막는 것은 기분은 좋은데요. 여기서요. 네. 자, 여기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 살려야 되는데 네, 이곳에 연결하고 이렇게 둔다면 여기가 다 잡히죠. 지금 한 점을 안 살리고 나갔습니다. 아,
변신인가요? 이 수가 좋은 수네요. 네, 전 당연히 여긴 살린다고 봤는데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렇게 늘어서 여기를 지키라는 거죠. 네, 여기가 다 집이 됩니다. 네, 그에 반면 여기서 살아는 것 같지만 크게 얻은 것이 없죠. 네, 흙이 도서 제가 2연전부 살렸는데 여기가 100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100이 훨씬 잘 됐어요, 이거든요. 아, 이렇게 살짝 비껴가니까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좋은 수네요. 네, 지금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하나, 둘,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누가 좋은 싸움인지 확신은 안 들었거든요. 백이 좋은 것 같지만 워낙 열버서 네. 과연 해결이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보니 확실히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 진행은 확실히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만 넘어갈 수 있다면. 지금은 바로 넘어가서 지켜둘 수도 있습니다. 반발이 약간은 걱정이 되거든요. 백 입장에서는요. 혹시 모를 네, 반발이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있게 된다면 여기 계속 좀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정신 선수가 교묘하게 뒤로 물러나자 그래프도 네.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왕천신 선수입니다. 자, 중앙 공방전에서 왕천신 선수가 조금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처리가 나오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왕천신 선수입니다. 자, 매번 같은 팀으로 뛰고 있는데요. 올해 4년째입니다. 자, 이 왕천신 선수는 수읽기 그리고 멘탈 포석 감각 자, 고루고루 점수를 잘 받았는데요. 끝내기가 이 중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기적으로 8점 후반대를 받으면서 네. 역시 강한 선수다. 강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주장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유진 선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오유진 하면 끝내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만큼 9점대, 9.35를 받았습니다. 끝내기에서 이런 점수를 받는 것도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선수들이 이 끝내기에서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남녀 선수도 불문하고 끝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오유진 선수, 여자 선수 중에서는 후반전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결국 여기를 100이 넘어갔고요. 흑이 이 돌 중앙에서 정말 많은 돌을 뒀지만 집은 다섯 집밖에 안 났습니다. 그에 반면 여기 넘어간 것만 15집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득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흙이 살긴 살았는데요. 역시 안쪽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돌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흙은 이곳을 나와서요.
곳이나 이곳을 나와서 30초 하나 둘 이 중앙을 괴롭히면서 이 하변을 키워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변수를 만들 곳은 네 중앙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어느새 오유진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흑의 선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좀 많이 썼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곳은 나와서 연결을 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계속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주강 쪽 물고 늘어지면서 하변에 꽤 큰 집 마련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처럼 예. 진행이 된다면 흑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흑의 입장에서 좀 그려본 거 아닌가요? 네, 좀 더 흑이 잘 되는 그림을 그렸고요. 네. 자, 아무래도 여기 늘었을 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고 근데 지금처럼 해서 네. 굳이 고생하느니 버려서 이곳에서 득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임시방편으로 백을 갈라놓고 이번에는 하변에서 압박을 합니다. 오유진 선수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은데요. 살리면 이렇게 늘어서 일단 무겁기 때문에 네. 한 번 살리면 계속 살려야 돼요.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또 일곱, 여덟, 아홉. 좀 이곳을 이용해서 하변을 키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버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 느는 자리가 막 기분은 좋거든요. 한번 전투를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충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길 끊어서 네. 네, 곤란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이 싸움은 중앙과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막는 한 방이 아파요. 아, 네. 이 진행은 백도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30초 하나, 둘. 중앙 끊으면 혹시 흑 사활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요? 가일 수가 필요는 없을까요? 저도 아까 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끼를 둬야 되는데 밖에 안 보이는데 안 되나 보네요. 여기를 단수 치면 네. 때립니다. 네. 네 그때 이것을 네, 그 전에 하나 젖혀 놓고요. 네. 받아주게 된다면 살았죠. 문제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하지만 여기는 약간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끊는 자체가
이 악수를 두면서 자, 여기도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자체로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자, 그래도 여기 막히는 것을 30초. 허용하는 것이 백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되게 좀 무거워졌죠. 일단은 이제는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전투로 풀어가는 것이 이 왕천싱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기풍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 한 방이 기분이 좋다는 게 그로서는 좋은 것이고요. 네. 상변이 꽤 눌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있죠.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네요. 네. 지금요. 네. 이것을 마지막. 끊었을 때 손을 빼는 것은 이것이 돼 있더라도 여기를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받아야 되는데 네, 잡히네요. 그렇네요. 네, 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도 여기 한 수의 가치가 있다. 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켰고요. 아, 일단 백이 먼저 뒀기 때문에 아, 이것은 느낌은 확 다르죠. 물론 하중앙의 흙 모양이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가는 아니고요. 하나, 자, 갈라가면서 흙 우상귀와 상변을 네.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덟, 네, 지금 여기가 아, 네. 더 급한 자리예요. 귀를 버리더라도 아, 지금은 중앙을 살려야 됩니다. 우상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사활을 정확하게 보고 이 진행을 했네요. 30초. 그냥 이렇게 막는 것은 그것을 당했어. 이건 네. 백도 모양이 많이 무너지네요. 네, 백 모양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이건 좋지 않고요. 네, 지금처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더라도 흙에 당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괴로운데요. 네,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흙은 결단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작게 버리고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나을까요? 버려버리고 네. 계속해서 중앙을 공격을 해서 자, 이 하변에서 큰 집을 기대해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이 귀는 정말 크긴 하거든요. 자신의 귀에서 상대에게 집이 한 20집이 나기 때문에 안팎으로 몇 집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최소한 20집입니다. 최소한. 오인 선수
그 선택을 합니다. 네,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시달릴 바에는 자켓 버리고 본인 득점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네, 현명한 작전입니다. 네. 이 하변집은 몇 집이 날 줄 모르거든요. 갑자기 한 3, 40집이 늘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끊는 것은 이렇게 악수를 해주기 싫다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게 잡더라도 흙의 모양을 결정지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살려주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하변을 깨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작전은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귀를 뺏기게 되면서 집으로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하변에서 최소한 3, 40집 정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좌변과 상변, 하변에서 모두 다 감당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얼핏 보시더라도 네. 흙의 집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의 집은 거의 다 결정이 났고요. 과연 하중앙 흑의 집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 되겠습니다. 백은 60집이 났고요. 네. 자, 흑은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 두 곳밖에 없어요. 확정가로는요. 20집인데 자,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40집 이상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확실히 여섯, 백이 좀 더 편해 보이고요. 왕철 곳을... 선수 중앙이 불안했을까요? 자, 이것은 중앙이 불안했다기보다 네. 선수를 잡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여기 약간 반집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집 모양이 되죠. 네, 잡았어도 넷, 충분합니다. 다섯, 또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래도 여기 좀 큰 게 아닌가요? 저 오히려 여기 둬서 안정이 됐는지가 모르겠어요. 우상귀 두 점이 은근히 클 것 같거든요. 저 집으로도 열 집이 넘고요. 예. 여기 흙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여기를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 수 있었거든요. 네, 집으로도 그렇고 네,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자를 둘 수 예. 있었는데 자, 이러니까 여기 잊지를 못했습니다. 행마가 점점 백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분명히 예. 실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백의 행마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변 쪽이 눈에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우유진 선수가 탄력을 받죠. 자, 원래 상대가 흔들리면 네. 이렇게 덩달아서 신이 나게 됩니다. 네. 갑자기 또 흑의 행마는
비교적 가벼워 보입니다. 그게 위기였었는데 예. 거기서 한 수 이상한 수가 나오면서 자, 이것도 실수였어요. 차라리 둘 거였으면 한 칸 더 두는 게 나았죠. 하나, 둘. 지금은 또 당했습니다. 자, 이때 먹으면 이거 정말 이제 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네. 중앙에 집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완생이 아니고요. 전 도 가지고 더 열버진 것 같습니다. 네, 집도 손해보고 네. 자, 여기에 자연스럽게 살면서 지금 안형도 다 없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하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지죠. 하나, 네. 둘, 셋. 자, 이곳이 여전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아예 몰아서 하변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 숲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은데요. 네. 저는 계속 여기에 큰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일단 두 개 된다면 30초. 하나, 둘, 셋. 자, 이런 것들이 다섯, 여섯, 다 선수가 되죠. 여덟, 아홉. 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흙은 이곳으로 키워야 되는데 돌이 자꾸 베개기 이쪽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천신 선수가 갑자기 행마가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백의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판이 기울었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요. 득점을 하긴 했지만 네. 상대가 넘어질 만큼의 득점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분명히 흑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번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 지금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좀 바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여덟, 아홉. 계속해서 흙을 몰아붙이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득점을 하고 또 끊으면서 귀를 잡아서 또 득점을 하고 계속 득점을 하니까 좀 우세. 하다고 좀 판단한 나머지 소극적인 흑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은 오히려 흑이 약간 앞서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우유진 선수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결행하겠다. 계속 차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과감한 작전이긴 한데요. 30초. 이렇게 두는 것이 이쪽에는 도움이 되지만 백한테 이런 곳을 허용하기 때문에 하변집을 만드는 것에는 도움이 되진 않는 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두겠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여전히 실리로는 둘, 셋, 백이 많이 앞서 있긴 하거든요. 네. 하변집을 전혀 제외한다면 전혀 개가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회계 선택이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30초 하나. 자, 이곳 하나 끊어놓는다면 잡았을 때 자, 이거 단두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손을 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가 살게 된다면 이건 집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요. 네. 아주 극단적이긴 하네요. 네, 떨리긴 하죠. 네. 네, 전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어떻게 되느냐가 승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변을 잡을 수는 없을까요? 네. 자, 가능은 한데 네. 일단 여기를 때린다면요. 하변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이 떠두게 되면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네, 다 집이에요. 네, 이건 40집 이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서로 가장 무난했다 보여지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계속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두고 싶을까요? 지금 우상기는 약간 뒤편으로 좀 멀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오히려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아.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네. 잡으러 왔을 때 이런 거 선수가 되기 때문에 30초. 좀 효과적으로 살고 싶긴 하거든요. 3, 4, 5, 6, 7, 8. 승부는 여기서 여기를 두고 있지만 이 하변 쪽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집이 나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막은 수는 넘어갈 수가 없다. 잡히게 되죠. 이것이 백의 주문입니다. 좀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백이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큰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면 네, 이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네, 차단이 안 되죠. 아, 거기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젖혀서 네, 잡더라도 좋지가 않아요. 상변, 아, 우변집이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습니다. 아홉, 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흙한테 이런 데를 한 대 맞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백은 지금 사는 게 문제는 아닌데 누가 선수를 잡고 하변으로 오느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숨기가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하변에서 여섯, 여덟, 집이 아홉. 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이 네. 정말 뭐 10집, 20집 뭐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게 보면 한 40집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변을 어느 한쪽이 차지하는 순간 견줄 만한 다른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선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백이 약간 주춤한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뒀고요. 네. 마지막 하나, 혹은 둘, 셋, 이 정도로 넷, 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밀었어요. 큰 한 칸으로까지는 못 나오나요? 네, 한 칸 나오는 것은 네.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찝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더라도 네, 크게 상관이 없죠. 또 지켜야 하면 처음부터 두텁게 두는 것이 낫겠네요. 가능은 합니다. 네. 네, 뛸 수는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흑은 최대한 두텁게 다섯, 해서 하변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주고요. 네. 당장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자,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시 방편으로 다섯, 산 수가 있죠. 일곱, 네, 그래 지금처럼 일단 막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바로 하변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초. 자, 이렇게 두는 것은 둘, 셋, 넷, 당장에 여섯, 일곱, 뭐가 힘들고요. 여덟, 이런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해지죠. 자, 이제야 먹네요. 이것도 지금 이런 수가 선수가 된다면 네. 자, 흙도 못 살아있다는 거죠. 네, 이 전체도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수까지 보면서 간접적으로 백대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은 자, 이건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를 흑한테 이렇게 되면 이것을 붙일 수가 없죠. 빠진 것이 선수기 때문에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중앙을 이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교환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네, 지금 선수긴 하거든요. 네, 여기를 네.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집으로는 뭐 비교할 수가 없고요. 집으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다고 해도 맛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이건 실수입니다. 네, 이건 확실히 실수 같아요. 오히려 둬가지고 이제 막으면 하변 지킬 수 있죠. 30초. 아, 아예 잡으러 네, 가는 것도? 이렇게 뒀을 때 네. 사는 모양이 네, 때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살아도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아, 이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그냥 한 집짜리거든요. 그렇죠. 잡은 것만 해도 다섯 집이 넘는데 그렇죠. 하나, 둘, 지금 셋. 이 전체까지 이상해졌어요. 이거는 너무 흔들리는데요? 점점 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백대마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변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자, 맨 처음부터 네. 이곳을 뒀다면 자연스럽게 흙을 압박하면서 쉽게 살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첫 선택이 잘못되니 이렇게 계속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너무 많이 벌었는데요. 이건 너무 잘 됐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시달릴 돌이 아니었었는데 확실히 중앙의 백이 한 점을 이었을 때 오유진 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었습니다. 약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그렇죠. 실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전혀 거기 둘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곳을 호구를 쳤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됐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아낌없이 해둡니까? 여기도 못했고요. 네. 이게 너무 잘 됐는데요. 이제 백이 하변으로 못 흘러나오나요? 너무 두터워서 젖힌다든지 할 수가 없군요. 나가더라도 별거 없고요. 이것도 안 될 겁니다. 네, 너무 더워서요. 여기 뭐 맷집이 난 겁니까 이거? 지금 제가 잠깐 했는데요. 네. 자, 이런지 빼고 거의 50집 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백집은 크게 변함이 없죠. 마지막. 백집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실하게 지켰고요. 자, 하변은 이미 수가 나지 않는다. 네. 이제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두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철벽이어서 자리 잡기가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끊는 것도 축이죠. 네, 뭔가 그런 식으로 끊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주위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왕천신 선수가 중반에 우세를 의식한 나머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본인의 실수를 알더라도 좀 늦어버렸죠. 네. 자, 여기서 바로 막아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바로 막으면 네, 조금 날일자를 가겠다. 점을 잡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개괄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흙은 70집이 났고요. 네. 백이 우상귀 가고 나서의 모양,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흙은 이보다 잘 될 수 없을 정도로 집이 크게 났습니다. 백은 60집, 네, 밤에 10집 정도 흙이 우세해 보이고요. 자, 정말 이렇게 많이 났는데도 밤에 10집이었으면 네. 백이 조금만 잘 뒀다면
정말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30초 하나 100이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이 났고요. 이것도 두 집만 났고요. 네. 아, 이것은 자, 안 되는 자리인데 일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안 된다고 보고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꾸면 네, 안 되거든요. 두더라도 이어서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네, 별 수가 없습니다. 다섯 흙이 우변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막음은 백이 정말 할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서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철박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약간 더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근데 막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러라도 너무...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밀어간다든지 네, 해서요? 밀어간다든지 네. 했을 때 계속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면 자, 끼어있는 것 선수여서요. 전혀 활용이 안 당하죠. 지금은 오유진 선수가 약간의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뀌었죠. 자, 어쨌든 이 하변의 백의 수단들은 다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깰 수 있는 걸 없애면서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자, 하변의 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여기서 하나, 수를 내기에는 네, 다섯, 좀 너무 두터워서요. 일곱, 이렇게 받아두더라도 여기를 젖히는 수는 있는데 네, 끊어서 네,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혹으로 먼저 연결을 하게 하고 밀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하고 밀겠다. 약간 기분 나빠졌네요. 어, 일단 또 네. 초읽기거든요. 자, 이것이 여기 있었다면 네. 둘, 셋, 오히려 넷, 듣는 게 별로 없죠. 네, 이것도 선수고요. 네. 자, 이거 두고 네, 있고 자,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 이렇게 먹더라도요. 자,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살아있죠. 도저히 날 수가 없겠네요. 네, 두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이것도 여섯, 일곱, 여덟. 수관하기에는 너무 두터워서요. 여기서 수가 나는 건 그럼 흙의 손에 달려 있는 건가요? 흙이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아마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은 기분 나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받아야 된다면 이를 젖히고요. 자, 이런 데가 다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오히려 도서. 아, 여기를 먹여쳤나요? 아, 백이 따내주는 교환은 해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30초 하나 둘, 받더라도 사실 듣기 없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저 칩니까? 아, 하변부터 물어봅니다. 아, 이거 일단 시끄러워졌습니다. 우유진 선수도 지금 흔들리는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유리했을 때 예.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항상 뭐가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바로 손 빼는 것은 여기를 지켜두게 된다면 지금 이 대마도 못 살아 있어서요. 네, 여기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아, 이제 셋, 정말 넷, 모르겠네요.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 눈수는 확실한 실수였습니다. 네. 네. 조금만 물러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백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여길 늘었는데 과감한 수입니다. 네. 일단 차단은 가능합니다. 30초. 아. 하나, 둘, 네. 셋, 넷. 여길 다수 치더라도 네. 이으면 네, 상관이 없죠. 자, 하지만 백은 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중앙의 백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네. 여기 한 집이야. 여기 한 집. 네. 자, 다시 한번 때리게 된다면 네. 둘. 네,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자, 백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까지 살아두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 연결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게 승부가 예. 사느냐 못 사느냐. 네. 단순해졌습니다. 이 하변에서 네. 정말 이렇게 철벽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좀 변수가 나오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유진 선수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약점도 있고요. 하변 백은 모양이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에다가 우하의 흙도 이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쓰게 된다면 네. 차단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마지막 하나. 자, 여기 차단. 끈 다섯 여섯 이런 곳을 끊어서 여덟 아홉 네 끊어서 뭔가 네. 수상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해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지킨다면요. 아, 그냥 밀고 들어와서요. 네, 여기와 여기에 수상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몇 수만 그려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요. 자, 여기를 예. 두지 않고 이곳을 먼저 뒀다면 좀 더 곤란해 보였었거든요. 장문은 아니지만 네, 장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하변에 네, 여기까지 선수가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없네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길 둬서 이렇게 올 수가 없죠. 네.
자,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엎치락뒤치락했던 형세,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쫓기는 쪽은 오유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변에 수가 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